하나, 둘,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54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틀즈의 노래 오블라디 오블라다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굉장히 단순한 리듬에 베이스 리프가 귀에 쏙쏙 꽂히는 그런 곡입니다. 단단단단단단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이 곡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리듬 연주 먼저 연습해보고 원곡의 느낌을 낼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곡은 B플랫이에요. 이 곡의 원곡은 B플랫인데 이렇게 연주하면 코드가 어려우니까 반키 내려서 A코드로 연습을 하고 조금 더 쉽게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한 키 더 내려서 G키로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곡과 같은 높이로 연주하시려면 G키로 연주하실 때는 카프를 3프렛에 꺾고 G로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고 A키로 연주하실 때는 카프를 1프렛에 꺾고 A키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곡의 G키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코드 보시면 G, 그 다음 G7, 그리고 C코드, 그리고 D코드, 그리고 B마이너, E마이너. 네, G키에 나오는 코드는 이렇게 되고 A키로 부를 때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A코드, A7, 그리고 D코드, 그리고 E코드, 그리고 C샵마이너, 그리고 F샵마이너. 네,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의 리듬은 원곡에서의 리듬은 백비트예요. 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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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따. 만약에 G코드다 그러면 뮤트하는 부분에서 왼손으로 커트하면서 이런 식으로 먼저 해볼까요? 시작. 네, 그런데 비틀즈의 원곡에는 이제 드럼도 들어가 있고 베이스 기타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타가 이렇게만 연주를 해도 괜찮았는데 여러분들이 기타 하나만 들고 연주할 때 이렇게 연주하면 뭐랄까 곡의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 뮤트 부분을 오른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오른손도 먼저 연습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하나로 연주하실 때는 그냥 다운 업 고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가장 편한 방법으로 연주하려면 G코드 잡고 다운 업 고고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것도 오른손으로 뮤트 하셔도 돼요. 오른손 커팅 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연습할 때는 이렇게 백비트와 다운업 고고로 연습을 해볼 거고요. 이따가 A키 연습하면서는 원곡의 베이스 요걸 살려서 이런 식으로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G코드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악보 처음 첫 마디 보시면 D코드 잡고 여기 전주 뭐 멜로디라고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입니다. D코드를 검지로 1, 2, 3번 줄 잡고 중지로 2번 줄 3프렛 잡은 상태에서 처음에 3번 줄 2프렛, 2번 줄 3프렛 같이 치는 걸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짝대기는 요 두 개를 계속 친다라는 표현을 간략하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디부터 G 코드를 네 마디 연주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통기타 하나 들고 연주하실 때 여기 네 마디 다 연주하시면 앞에서 듣던 분들이 안할 건가 봐 하고 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디나 두 마디 정도만 연주하고 아래쪽 여섯 번째 마디 노래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백비트부터 간단하게 연습해 볼게요. 기타 하나로 연주할 때는 권장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연습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디부터 하나 둘 시작. 이런 식으로 됩니다. 확실히 기타 하나만 가지고 백비트로 치니까 느낌이 조금 덜하죠. 자, 이번에는 오른손 커팅하면서 다운 업 곡으로 해볼게요. 여섯 번째 마디부터 하나 둘 시작.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마디 G 코드부터 해볼 텐데, 아래쪽 내려가면 15번째 마디에 B 마이너, E 마이너 나오죠. 요거 놀라지 말고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2번째 마디 있는 줄두 번째 마디 G 코드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랄라리. 랄랄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22마디부터는 이제 코드 진행이 약간 바뀌었죠. C, 그리고 맨 마지막에 G7 나와 있고, 여기 계속 오른손 커팅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26마디 부분 보시면 C 코드 두 마디 치고 나서 G 코드와 D 코드 부분에 이런 식이에요.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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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따. 네. 짝대기 있는 부분은 뮤트를 여기서 해줘도 되는데, 그냥 뮤트 없이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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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따. 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D 코드도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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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따. 그리고 나서 아랫줄 30마디부터 다시, 노래 시작했던 부분 멜로디. 요런 식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30마디 있는 줄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22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이렇게 다운업 곡으로 연주하시면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방금 윗줄 그 부분만 살짝 부드럽게 살려주시면 노래 전체적으로 쉽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끝나는 부분 한번 볼게요. 46마디 보시면 E마이너 두 마디 계속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마디에 어블라디 블라다 짠 하면서 끝나는데 여기 아래로 내려치는 표시 있죠. 이렇게 46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키로 연주를 하면서 원곡의 느낌을 조금 쫓아가는 방향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곡의 느낌을 쫓아가려면 원곡의 베이스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베이스 라인을 한번 볼게요. 자, 악보 보시면 첫 번째 마디 A 코드에 두 가지 패턴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실제 이번 연주에서 사용할 거는 5번 줄 개방현 4프렛, 그 다음에 4번 줄 2프렛, 요거. 요렇게 실제 연주 때는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네, 요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두 대의 기타를 사용해서 연주를 할 거라면 A 코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 6번 줄 5프렛부터 이렇게 연주를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요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그리고 D코드도 지금 중간에 줄 하나 그어져 있고, D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A코드 때랑 똑같습니다. 요거 해볼게요. 시작.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데 D코드도 기타 두 대로 한 분이 방금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고 다른 한 번이 이렇게 연주한다. 그러면 D코드 때는 여기 5번 줄 5프렛부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D코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E코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뭐 ADE 다 폼이 똑같죠? 자, E코드 요거 해볼게요. 시작. 자, E코드 같은 경우는 두 분이서 따로 나눠서 연주할 때는 중지가 5번 줄 7프렛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노래 중간에 C샵 마이너 이 부분과 F샵 마이너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 베이스 연주라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샵 마이너 이 부분은 이렇게입니다. 요거부터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F샵 마이너는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A로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A코드부터 시작해서 D코드, E코드 계속 반복하면서 치다가 C샵 마이너 이 부분과 F샵 마이너 부분을 연주하고 나서는 A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요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요렇게. 그래서 이 패턴 잘 익히셔서 만약에 두 분이서 합주를 한다 그러면 한 분이 다운업 곡으로 연주를 하고 다른 한 분이 요거 리프 치면서 This one has a better in the marketplace 이런 식으로 해주면 꽤 재밌게 연주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연주를 우리가 나 혼자서 원곡의 느낌을 내면서 연주를 하시려면 리듬 플러스 베이스 연주라고 돼 있죠. A 코드 를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을 거예요. 1번 줄 쪽은 안 치고, 그래서 이 부분 보여드리면 이렇게입니다. 단따따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A 코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런 식으로. 그리고 E 코드는 E 코드로 해보시고 E가 어렵다 그러시면 E7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E7은 약간 튀는 느낌이 나고 E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E코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요거 새끼손가락이 안 가는 분들은 E7으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D코드는 D코드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도 1번 줄 쪽은 안 쳐주는 게 좋아요. D코드 소리가 너무 까랑까랑해서. 그래서 D코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연주를 AED 이 순서대로 두 마디씩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더. E코드. 한번 더. E코드.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이 연습을 충분히 하고 노래 부분을 연주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노래 부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주 부분 E코드 이렇게 잡는데 요거 다 잡지 마시고 3번 줄 1프렛만 잡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따란 따란 여기 칠때 2번 줄 4프렛 칠때
어쩔 수 없이 새끼손가락이 1번 줄을 뮤트하게 되는데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요 소리만 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 한 줄만 쳐도 되고 두 줄 쳐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런 식으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 코드 네 마디 돼 있죠. 네 마디 다 하긴 그렇고 두 마디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여섯 번째 마디부터 A 한 마디 E, E 코드는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그리고 아래줄 내려와서 A 두 마디 D 이렇게 됩니다. 여섯 번째 마디부터 해볼 텐데요. 방금 했던 것보다 약간만 빠르게 단단단단 요 정도 속도로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코드 이렇게 됩니다. 이 연주가 지금 아마 코드를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게 되게 헷갈릴 거예요. AD, AD 하면서 헷갈릴 텐데 이 연주가 이제 몸에 익어야 돼요. 몸에 익으면 이 곡 전체를 계속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 보시면 12번째 마디는 A랑 E가 이제 한 마디의 코드 두 개죠. 그래서 A코드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랫줄 15번째 마디 C샵 마이너랑 F샵 마이너는 그냥 이렇게 뭐 베이스 생각하지 마시고 F샵 마이너 이렇게 치고 다시 A부터 그 다음 E코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12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한 번 더. C샵 마이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18번째 마디도 C샵 마이너, F샵 마이너 부분 계속 이렇게 연주를 하고 22마디 내려오면 D코드 있죠. D코드 부분도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연주하고 맨 마지막 두 마디 A랑 A7 있는 부분에서도 그냥 계속 A로 이런 식으로 연주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26마디 내려와서 세 번째 마디 A랑 E코드 부분 여기 아까 연습했었죠. 이렇게 연주하고 아랫줄 A부터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26마디 D코드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A. A.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래 끝나는 부분 보시면 46마디 부분 F샵 마이너죠. 계속 우리가 여기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연주를 했으니까 F샵 마이너도 그냥 계속 요 정도로 1번 줄 쪽은 되도록 치지 마시고 이렇게 두 마디 연주한 다음에 마지막 마디에서 이렇게 A를 뭐 하이코드로 이렇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46마디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A는 그냥 요것만 잡고 할게요. 하나 둘 시작.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물론 A키 연주도 아까 G키로 연습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이렇게 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운업 곡으로 치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전주 부분에서만 요 정도 한 다음에
노래 들어가면서는 다운업 곡으로 연주를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고 실질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키 악보, 뒷부분에 A키 악보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틀즈의 노래 오블라디 오블라다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가장 멋있게 연주하는 방법은 두 분이서 합주하는 거예요. 따라라라라라라라. 한 분이 이렇게 연주하고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베이스, 아까 베이스 라인 연습했었죠. 그거 연주해 주시면 좋고, 혼자서 하실 때는 물론 이제 뭐 실력과 힘이 받쳐준다면 노래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막상 연습해 보시면 A 코드를 계속 검지로 이렇게 잡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잡을 때랑은, 이렇게 잡을 때랑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엔 전주 부분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살짝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다운업 곡으로 가는 게 가장 재밌게 연주하는 방법 같습니다. 재밌게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